자, 다음 뭐 볼까요? 할머니 부를 때. 할머니 부를 때. 아, 너무 좋은 거. 우리 아빠는요, 저랑 엄마랑 형아한테는요, 여보, 도훈아, 승훈아 와서 밥 먹어 이러시는데요. 할머니한테 밥 먹으러 하실 때는요, 할머니, 빠뜩 와서 밥 먹으라, 뭐하노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가 시골 아저씨처럼 완전 큰 목소리잖아요. 아빠가 할머니께 사투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그죠? 네, 고향이 경상도라서요. 네. 두 분이 얘기하실 땐 경상도 사투리를 쓰세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할머니 사투리가 더 재밌어요. 할머니가 어떤 사투리를 쓰는데요? 알 좀 꼽아라 하면 계란 프라이 좀 해달라는 거고요. 알 좀 꼽아라. 알 좀 꼽아라. 계란 프라이. 알 좀 꼽아라. 이 뚜껑에 좀 깨라봐라. 이 뚜껑에 좀 깨라봐라. 뚜껑에 좀 깨라봐라. 뚜껑에 좀 깨라봐라. 뚜껑 좀 열어봐라. 뚜껑 좀 열어봐라. 뚜껑을 열어봐라. 아빠가 외국 가신다니까요. 공중으로 가나 이러셔요. 아, 공중으로 가나. 이게 비행기 타고 가냐 이 말이죠. 그게 비행기 타고 가냐라는 거. 공중으로 가냐. 공중으로 가나. 물로 가나. 진짜 오랜만에 들은 말이에요. 네. 아시잖아요, 좀. 저는 이제 부산 사람이 다 알죠. 김국진 아저씨. 경기의 강국가 천지 백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라고? 뭐라고? 다 천천히 천천히. 정지에. 정지에. 강국가. 강국가. 천지 백갈이다. 천지 백갈이다.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정지는 강국가. 부엌 아니야, 부엌? 아, 그거 정답, 정답. 부엌. 정지, 부엌. 강구. 강구? 강구가.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강구가 제 옛날 초등학교 때 별명이었어요. 강아지, 강아지? 아니야, 아니야. 발음이 잘 안 돼. 제가 경규잖아요. 아~ 그래서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야, 강구야, 강구야 그랬어요. 아~ 그래서 내가 강구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근데... 있죠. 알아요, 뭔지? 저는 알죠. 저는 부산 출신이니까. 여기도 부산. 아, 알죠, 알죠, 알죠. 강구가 뭐예요, 강구가? 저요? 예. 바퀴벌레.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퀴벌레요? 부엌에 바퀴벌레가 굉장히 많다 이런 뜻. 그렇죠, 그렇죠. 아니, 언제까지 서울에 부산에 있었어요? 저는 대학 오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우와, 토종, 부산 토종 출신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사투리가 지금? 사실 저도 제가 방송하는 걸 보면은 저는 알겠더라고요. 아직도 이게 사투리가 싹 안 빠져나갔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안 빠져나갔더라고요. 경상도 사투리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막 안 빠지더라고. 사투리 때문에 막 안 빠져갖고 막 죽겠네. 오, 바로 나오네. 오, 바로 나오구나. 자, 아빠 앞에 서면 누구예요? 아, 리은아. 얘기해봐요. 얘기해보세요. 우리 엄마는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는데요. 아빠 앞에서만 확 달라져요. 막 오빠 막 그래요. 아, 확 돌변하는구나. 제가 남편 앞에서 좀 애교를 많이 부려요. 아무나. 네. 살아있네요. 애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저 박중기 씨가 안정하시라고. 아이고, 에이, 안 연기 안 돼. 감정이 입이 안 되지. 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희들 중에서는 안정하 씨 역할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갱구. 아니, 박준규 씨가 뭐 생각하고. 아빠, 막 이러고. 이거 먹어도 돼? 뭐 자기야? 뭐 이렇게 하거든요. 아직도. 죄송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안정환 씨는 그걸 잘 안 쳐다봐요. 아니, 잘 받아줘요. 뭘 받아줘? 내랑 있을 때는 앞에만 보고 있어요. 응, 알았어. 그때 아니, 어려운 것들은. 남이 있으니까. 둘이 있으면은 그래도. 받아주겠죠. 이랬죠, 이랬죠. 이렇게 다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리언 형한테도 그래요? 아니요, 제가요 100점짜리 시험지를 받아와도요. 네. 잘해서 그러는데 우리 아빠가 엄마 앞에 서기만 하면 사랑해 맨날 그래요. 아, 100점짜리 받아와도 그냥 잘했어? 그리고 아빠한테만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해요? 하잖아. 지금 네, 보여주세요. 지금 한번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얘 사랑해. 저 안 받아줘요. 리언 형. 리언 형도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그래요. 받아줘야죠. 그래, 너도 안 하잖아. 그래. 사랑해. 리언 형은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요. 3학년이면 조금 이렇게 사춘기가 이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다가가고 있는 아직 조금은. 지금도 보면은 이 두 분만
말씀이 없으시고 웃음도 없으시고. 아, 정혜 군하고 네, 리온 양만. 리온 양, 저희 옆에 있는 정혜 아저씨.